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. 활주로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. 영화에서처럼 조준 화면이 달린 헬멧과 무기가 바로 연결돼 있어 고개만 돌려도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미국 록히드 마틴이 내세우는 F-35의 특장점들입니다. It is the most advanced fighter in the world today. The versatility is really what makes this airplane stand out. 지난 2001년 미국과 영국, 캐나다 등 9개 나라가 공동 개발에 나섰을 때만 해도 F-35는 모든 게 가능한 꿈의 전투기로 여겨졌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12년이 지난 지금 한 대당 가격은 F-16의 3배 안팎인 1억 2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1,350억 원에 달하고 개발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배나 늘어 45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개발은 예상보다 7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최근 시험 비행 중 조종석에서 연기가 나는 등 기술적인 결함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. The airplane is a disaster for our military forces. It's unaffordable and it's a gigantic disappointment in terms of performance.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F-35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긴 힘든 상황. 미국 45개 주에 걸쳐 13만 명의 일자리가 이 사업에 걸려 있는 데다 관련 주의 상원 의원만 90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. 결국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Criticize companies building the planes for trying to quote squeeze every last nickel out of taxpayers. 이 때문에 당초 F-35 개발에 참여했던 캐나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F-35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. F-35는 사일런트 이글, 유로파이터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후보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월드리포트 신기원입니다.